네, 지금 시각은 13시 57분. 행복한 박보검의 생일 3분 전입니다. 이제 2분 전이네요. 오늘 저는 영화 원더랜드 무대 인사 부산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씻고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저의 생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요. 여러분의 생일에 축하, 응원,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여러분들과 라이브 톡으로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은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출장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또한 시간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이 댓글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가 어떤 설정을 잘 못했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일 축하와 축복과 응원과 사랑을 다 받으려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팬분들이 부산 좋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부산 좋아요. 날씨는 뜨거웠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팬분들과 함께 무대 인사 통해 응원 받고 축복을 서로 나눴죠. 이제 1분 전. 5, 4, 3, 2, 1, 0. 해피 보검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저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축하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또 저의 소중한 스태프분이 이렇게 또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셨고요. 케이크 잘 한번 할게요. 그리고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저를 위해 무섭다. 윤동주 링유의 불주먹 해피 벌스데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레이블 회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케이크를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이거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싶은데 한 화면에 다 담기지가 않네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아, 아쉽다. 이거 어떻게 딱 화면에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지지가 않네요. 케이크 세 개를 케이크 세 개를 다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가 너무 아까운 케이크들이죠. 아, 이거 셀린에서 주신 건가? 엄청 고마워요. 다시 한번 해피 버금데이 그리고 해피 벌스의 보금이 이렇게 예쁜 게 있고 불주먹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해피 6.11을 즐겨볼까요?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링유의 불주먹. 아, 이게 다 담기지가 않아서 정말 아쉽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마치게 되었는데요. 혼자서 이렇게 무언가를 다 채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또 쑥스럽고 그런 마음입니다. 뭐 케이크 예쁘죠? 윤동주 폭신 글러브로 만들어주셨어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축하를 받아서 너무 기분 좋게 감사하게 촬영을 또 마무리했고 또 회사에서 만들어주신 케이크가 친구가 만들어준 케이크까지 이렇게 조금 다 보이죠? 그래가지고 미역국 먹었냐고요? 네, 미역국 먹었습니다. 오늘 무대 인사 했잖아요. 무대 인사 하면서 점심 식사하러 다 같이 약교 있는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제 생일을 기억하고 또 알고 계셔 주셔가지고 미역국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미역국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미역국이랑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맛있게 감사히 먹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케이크 아까워서 못 먹겠죠. 맞아요.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이거 케이크 너무 예쁘고 아까워가지고 근데 여기서 놔두면 다 상할 테니까 다 먹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의 메시지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케이크 무슨 맛일지 리뷰해달라고 하는데요. 어떤 케이크부터 먹어볼까요? 어떤 케이크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 어휴, 실수. 너무 아까워서 이거 나중에 사진 찍고 제가 먹을게요. 그래서 사진 남겨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면 여기에 좀 비말이 튈 수 있으니 제가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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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저의 생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팀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불주먹부터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먹는 것보다 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팬분들이 주신 편지를 하나씩 읽어봤어요. 아, 근데 일단 오늘 원더랜드 무대 인사에 와주신 관객분들과 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도 무대 인사를 진행해봤지만 진짜 다양한 곳에서 와주셨더라고요. 영화를 보러 그리고 또 응원해주시러 뭐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미국, 독일 제가 또 언급하지 않은 국가가 있나요? 이외에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도 와주신 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and supporting me. Thank you for your love. 혼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도지에 데이 레이 데이 레이 데이 데이. 네, 오늘 처음 배운 운동어였는데 레이 데이 레이 도제 레이데이레이 맞나요?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 싶었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일단 무대 인사하는 동안에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팬분들과 관객분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눈을 다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싶었고 표현하고 싶었고 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저희 팀을 인솔해 주시는 경호원 팀분들
또 많은 인솔자 분들께서 잘 질서를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지켜주시는 팬분들께도 감사를 드려요.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그래서 모두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인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 조금씩 자리를 이탈하시거나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게 네,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다치실까봐 그리고 혹여나 위험할까봐 저도 조심스럽게 무대 인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편지를 많이 받고 읽으면서 응원도 많이 받고 편지를 받으려고 제가 또 관객석을 다가가서 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편지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팬분들의 눈을 마주치거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하는 것보다 편지를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눈에 담지 못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편지를 주시려고 막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와주시고 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건의드려보고자 하는 것은 생일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의 마지막 무대 인사, 부산에서의 무대 인사는 편지를 전달해 주시는 마음 당연히 저 알고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조금 더 서로 눈을 많이 마주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무대 인사로 우리끼리의 약속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조심스러운 것도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편지를 받으러 가기가 또 죄송스럽고 그쵸? You know what I mean? 이해하셨죠 여러분? 僕の 考えを 考えと 思い 理解しましたか? 그런 마음입니다. 조심스럽고 송구스러우면서도 팬분들을 다가가지고 다 편지를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또 영화 시영 또는 종영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무대 인사 보니까 만약 저 혼자라면 그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팬분들 인사하고 막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 저도 아쉽고 속상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이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쵸? 못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내일 만났을 때 또 편지를 전달해 주시는 팬분들 저의 또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널리 이제 자는 동안에 내일 무대 인사 전까지 이게 서로의 약속이 전달이 될까요? 지금 너무 재밌는 무대 인사 하기 전에 그 상영관 앞에 통을 하나 놓고 편지통을 놓자고 하시는데 이거는 팬미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님 저 편지 다 읽어요. 그래서 오늘 몇몇 분의 팬레터를 조금씩 읽어보면서 응원을 해드리려고 제가 조금 모아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쵸 편지는 공카나 그쵸 그 공식 팬카페 보건복지부에서 만나면 어떨까? 편지 상자 만드는 거 그거 그러면 편지 상자 만들면 제가 또 여기 롯데시네마 부산에서 들고 갔다가 또 제가 또 들 수 않으시고 또 요새 스태프분들도 도와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것도 들고 갔다가 서면에 메가박스 갔다가 그것도 영화의 전당 갔다가 그거 다 들고 다니면 저 이삿짐 차 타고 다녀야 될걸요? 그쵸? 입구에서 모아서 편지를 전달해 주신다 아 편지 그쵸? 편지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 너무 이해하지만 편지만 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단절되더라고요. 편지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죠?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가 되시죠? 편지 박스 주는 게 좋다? 마음님 편지 박스 주면 그거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져가지요? 주고 싶은 마음 알죠?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부산에서 받은 거예요. 이 편지들 편지들 다 부산에서 받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 이해하고 응원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촬영에 힘내고 내일 무대에서 힘내려고 하는데
내일 또 생일이라고 해서 가지고 또 아따 그 팬 매트 안에 이것저것 또 선물들을 몰래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혜진님 힘들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돌려 말하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거나 이게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거나 소통이 이상하게 전달되거나 이거 와전되면 더 속상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일본어로, 또 광동어로, 중국어로, 인도네시아로 이제 번역이 되는 AI가 곧 나오겠죠. 공카에 쓴 편지 다 읽고 있죠. 공식 팬카페 보건복지부에서 써주시는 편지들 다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 편지를 안 받으려고 하면 또 제 마음이 또 아시죠? 저의 이 연약하고 죄송한 마음을 또 싫어하는 분 없으시겠죠? 뭔가 일본어는 뭐 또 하나 싶다이 ですけど 표현とか 단어가 무지까시 ですから ファンの皆さんの思いを僕が全部分かってます。だから明日、今日僕の誕生日を、誕生日、無電さん、ステージグリーティング。 나갔대. 대가미와 대가미와 북가 하이 대가미와 교다케 오모이 다케오 부분이 리카이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팔 어디 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반팔 내린 겁니다. 16일이라서 16일 티셔츠 입었어요. 그래요. 다 이해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쏘 알겠죠? 우리 내일은 더 서로 눈을 마주치고 편지를 주시려고 하시면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다 얘기하자면 진짜 편지 다 받고 싶고 셀카 다 찍고 싶고 주시는 머리띠 다 받아가지고 예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 저의 마음 아시겠죠? 저의 마음 연결하시겠습니까? 제 마음 좀 헤아려 주시렵니까? 부산의 2024 해피 버스데이 모범데이 그쵸? 그 스케치북 스케치북도 근데 스케치북으로 최대한 만약에 혹은 뭐 패드 혹은 뭐 휴대폰 또 막 이렇게 저보다 적극적이지 못하신 약간은 좀 모든 게 조심스러운 팬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 한 분 한 분 다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할 테니까 네. 이동 중에 편지 쓰셔가지고 관마다 편지를 또 주시는데 그 마음 너무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손도 아프시고 저에게 또 마음을 다 챙기지 못하니까 또 속상한 마음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따이 댓글 답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요
그래서 테가미나가 프레젠도 とか 키링 とか これは大丈夫ですから だから明日は 아니 今日は 테가미와大丈夫です 大丈夫です 충분합니다. 아 근데 또 편지 주고 싶은 마음 너무 알죠? 응. I know. You guys. Wholehearted. 알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편지 주신 분들 중에서 또 감사했던 분들 희망음식이랑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부산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분이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저를 응답하라 1988을 통해 저를 처음 알게 됐고 그 전에는 좋아하는 연예인 짝사랑한 사람이 없었는데 태기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저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셨대요.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인데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이제 또 드라마 작가님을 꿈꾸고 있대요. 나중에 저를 꼭 캐스팅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기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 드라마 작가 꼭 되기를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소원 말씀드릴 테나 주빈. 자 오늘 어떤 또 팬분 중에 한 분은 첫 차를 타고 부산에 오셨나봐요. 너무 피곤하다고. 저도 피곤하냐며 이 더운 날 무인 다 뛰는 오빠 최고 최고. 그리고 저도 모든 관 다 들고 있답니다. 아 맞아요. 그것도 참 아니요 그 무대 인사관을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서 나쁜 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또 팬분들을 그 무대 인사 티켓을 비싸게 파신 팬분도 있으시 팬분들이 아니지 비싸게 파고 계시는 판매자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런 티켓은 우리 사지 않기로 해요. 보고 먹칠 팬분들은 건강한 문화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팬미팅이나 이런 무대 인사 막 진짜 더 비싸게 팔아서 팬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분들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티켓 안 샀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서 올해 만나고 싶은 올해 만나고 싶다는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올해 열심히 드라마를 찍고 굿보이를 링 위에 뭐였죠? 링 위에 불주먹 링 위에 불주먹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도는 진짜 불주먹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응원이 나쁜 사람들의 마음과 그러한 계략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무대 인사를 다 돌고 있다고 하시는데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이는 거 있죠. 그러면 제가 돌아다닐 때 이동을 하려면 택시를 타시겠지? 택시 타시면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오겠지? 근데 그 한 건만 도시는 게 아니라 여러 관을 도신다고 하면 택시비가 진짜 많이 나오겠지? 그 택시비뿐만 아니라 여러 관의 무대 인사를 보기 위해서 영화 티켓을 또 예매하시겠지? 그러면 이게 너무 또 마음이 그쵸? 그럼 팬미팅을 열어야 된다는 또 팬분들의 마음 다 이해합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불주먹 진짜 이 불주먹의 맛을 보지 않기 위해 그 나쁜 티켓 파는 분들 은동주가 찾아갑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되나? 주시면 안돼. 잘 들리죠? 연결이 끊겼나요? 네. 오늘 무대 인사하면서 지금 저희가 퀴즈를 냈잖아요. 퀴즈 말고도 그냥 제일 최연소 관객분 혹은 오늘 부모님과 같이 왔다 이렇게 오거나 또 감독님께서 위시 원더랜드 이시의 노래 불러주실 분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거기서 오늘 우쿨렐레를 들고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쿨렐레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용기와 그 마음과 그 응원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쑥스러우셨을 텐데 노래 일주일이었나 3일이었나 그 우쿨렐레 운지법을 다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한선님이 맞으시려나 싶어요. 여기서 너무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영화 노트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트북 다음으로 원더랜드가 또 최애 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아버지께서 명량 좋아하신다고 가장 좋아하는 명장면이 최민식 선배님이랑 같이 제가 나오는 토란을 드리는 장면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버지랑 같이 영화도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가 봐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복음도 응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거는 니혼노 판노 대감이でした. 데모 한국어 또뜨모 좋은지 됐으니까 진짜 잘 쓰셨죠. 한글도 진짜 잘 쓰셨어요. 네.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한국어로 와주셨고 또 한국에서 사실 영화 자막 서비스가 있거나 음성 서비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신기했고 이런 서비스가 생긴다고 하면 이용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영화를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유카상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마워요. 자, 그리고 또 다음 편지는 저를 좋아한 지 10년이 된 팬분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벌써 성인이 되었대요. 와, 초등학생 때부터 저를 아셨던 거예요? 저 초등학생 친구분들 혹은 유치원 친구분들은 저를 모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뮤직뱅크 MC 보려고 매주 TV 틀어서 챙겨보기도 하셨고 제가 나오는 작품도 다 챙겨봐 주셨고 무대 인사 간 것도 처음이었는데 저 덕분에 서로 새롭게 경험하는 게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넓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와, 저로 인해 세상이 넓게 또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게요. 준씨, 근데 오늘 영화를 보시면서 아니죠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중에서도 혼자 오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진짜 감사의 인사를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사실 내향적인 분들 외향적인 분들 다양한 성향 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관객분들도 제가 막 이렇게 소리 질러 이러고 I say wonder, you say wonderland 하면서
분위기를 막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아 영화 조용하게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다, 무대 인사를 보시려면 아니네. 그쵸. 뭐 아무튼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른데 그러한 참 붐비는 또는 그러한 우리들의 힘찬 응원과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한 현장에서 조용스럽게 또 응원해 주시는 관객분들 또는 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또 혼자 오신 관객분들께도 조금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는데 영화가 힘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와주셔서. 그래서 이 친구도 10년 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팬분은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편지를 쓰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또 저의 팬이 된 지 10년째 저의 팬분들의 친구분들과 함께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열심히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의기투합하셔서 부산까지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 여행도 해주시고 넌 알코올 하이볼도 마시고 안주로는 에그인헬을 드셨다고 하네요. 근데 그 에그인헬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걸 맞추신 분도 너무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무대 인사에서 에그인헬을 맞추신 분 너무 대단했고 또 태주가 영화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요즘 매일 생각하신대요. 그때 정인이가 태주를 안으면서 해피인딩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수지 배우님과 또 GV의 백은하 수정님은 태주와 정인이가 헤어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또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 다 다른 거니까 열어두는 결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죠. 또 각자만의 엔딩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팬분은 저 덕분에 몇 년 만에 부산에 와본다고 하셔요. 사실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는데 오셨다고 하네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시는데 부산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저에게 멘션 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만난 팬분이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얼굴을 변해서 기억을 못할까 하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죠. 오랜만에 만난 팬분들 얼굴 보니까 진짜 무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고 또 중간중간 서울 무대 인사 때도 오랜만에 만나 배웠던 분들이랑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또 선물도 직접 받아간 팬분들도 계셔서 기쁘기도 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오늘이죠. 오늘 무대 인사 때도 우리 다 같이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대 인사 그 관이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고 요즘 저의 시력이 조금 많이 더 좋아질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써주셨던 뭐 스케치북의 글이나 그 패드로 띄워주시는 글들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네, 반어법이에요. 잘 안 보여가지고 아, 좀 속상하긴 했는데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내일은 이따가는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눈 관리 오늘 잘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생일이어가지고 팬미팅이 아니죠. 이 무대 인사를 함께하지 못하시는 팬분들의 아쉬움을 담은 편지도 읽었습니다. 전혀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이 영상을 보시지 못하는 것도 아쉽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누군가 저희 영상을 또 녹화하셔서 보시겠죠? 그럼 그 영상 보시면서 아쉬움을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는 배우니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생일 축하해주시는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피곤하진 않냐고 또 약간의 이제 팬분들의 댓글 하나씩 읽어볼게요. 저 피곤하지 않아요. 사실 어저께 촬영한 새벽 2시 끝났거든요. 2시 반. 근데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감독님께서 내일 힘내자고 건강식품을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오늘 하루 종일 힘을 내서 지금 에너지가 하이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 6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 그만? 왜요? 편지 읽지 말아요? 편지 지금 저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편지 읽고 있었는데 편지 그만이라고 하시네. 근데 진짜 브라질에서 팬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시네요. 컴투 브라질 하시는데 와 브라질 브라질 땡큐 아, 브라질로 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브라질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네. 이거 브라질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두 맞을까요? 오브리가두 오브리가두? 포르투갈 팬분들도 계셨네요. 오브리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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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브라질 가보고 싶어요. 브라질 한번 나중에 월드투어 해볼까요? 여러분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브라질 팬분들 보내주시는 편지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항상 다 이제 모아주셔가지고 엽서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다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 또 하나의 편지는 일본 팬분의 편지인데요. 한국 친구가 구입해놓은 뮤지컬 레미플라이 OST CD를 받아서 매일 듣고 계신대요. 각각의 곡을 듣고 있으면 뮤지컬 장면이 눈에 선하다고 하십니다. 7번 정도 보러 가셨다고 해주셨는데 연출이나 대사가 생각나서 스토리에 푹 빠져있다고 해요. 저의 노래소리를 좋아해주셔가지고 CD로 여러 번 듣는다고 하시는데 저의 노래소리를 좋아해주신 우리 마치코상 혼또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저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저희 나 어떤 노래 들을까요? 내 마음 아시나요? 내 눈물이 말하잖아요. 그대여 나의 사랑한 그대여 우리 지금 서로 멀리 있어도 나 항상 그댈 지켜줄게요. 언제나 그대 향한 내 맘 변치 않을게요. 아, 나, 따. 감사합니다. 평생친구, 일본에서의 평생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팬분들이 뮤지컬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일본 팬분들뿐만 아니라 뮤지컬도 보러 와주시고 무대 인사도 다 보러 와주시고 백상예술단상도 보러 와주시고 VIP 시사회도 보러 와주시고 진짜 각국에서 날아와 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데요. 참 제가 또 뽑아놓은 편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용기 내어 써주신 편지예요. 이렇게 무대 인사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6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셔요. 또 촬영과 병행하느라 힘드실 텐데 부산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하셨고 가진 모든 에너지를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먹은 음식들은 다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는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제가 찾은 식당, 추천받은 식당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어가지고 저희 팀원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계속 닭가슴살이랑 식단만 하다가 가끔씩 뭐 조금씩 몰래 밖에서 먹긴 했죠. 이제 돈가스도 먹고 오늘은 광양불고기 맞나요? 광양? 아 언양불고기 언양불고기를 맛있게 먹었고요. 또 여기서 부산에서 유명한 어묵도 먹고 도착해서는 뭐 먹었죠? 부족해는 또 뭐 어젯밤 또 뭐 먹었죠? 국밥, 돼지국밥도 맛있게 먹었고 수육도 먹었고 밀면도 먹었고 삼계탕도 먹었나 부산에서? 부산에 올 때마다 먹었던 음식들은 다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은 다 맛있어요. 맞아요. 맛보러 가자. 맞아요. 보고만 맛보러 가자 보면서 저도 음식 어디로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긴 했는데 내일 부산 오냐고 하시는데 저 지금 부산이에요. 지금 언제 몇 시 들어오신 거죠? 저 여기 부산인데. 그 저 팬 맞으시죠? 스페인어로 인사해달라고. 세니어르! 스페인어 뭐죠? 어떻게 요즘에 두뇌 회전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뇨리타 아닌 것 같은데 낙곱새. 낙곱새는 못 먹었네요. 약간 빨간 음식들은 여기서 많이 못 먹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틀려가지고 빨간 음식은 많이 먹지 않고 그래서 응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전하고 싶었고요. 네,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고3 수험생 분이셨는데 방송 연출가라는 꿈을 갖고 고3 생활을 보내고 계시대요. 그래서 또 청춘기 드라마를 좋아해 주셨고 드라마가 종영을 앞두고 있으면 항상 드라마의 새로운 내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끝이 난다는 아쉬움이 항상 컸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결말을 보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청춘기라는 드라마는 좀 달랐다고 하시네요. 다음을 기다리게 하는 설렘이 더 먼저 많이 느껴졌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 고3 수험생분이 평생 친구분도 기대감이 먼저 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방송 연출가라는 꿈으로 지금 고3 수험 생활을 열심히 보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게 된다면 우리 같이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방송 연출가가 되면 정식으로 저를 섭외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아, 진짜 신기했던 거. 오늘이 이제 저의 생일이고 다음 주 금요일이면 My Name is Gabriel이 첫 방송 됩니다. 제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룰이라는 삶을 살았는데요. 룰이의 삶을 3일 동안 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했던 건 제가 10년 전인가? 저한테 편지를 주셨던 것들 중에서 저의 오래된 분, 팬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꿈이 방송 PD 혹은 카메라 촬영 감독님이셨는데 촬영 감독님이 되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만나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그때 서로 만나서 응원해줬던 힘과 응원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꿈을 이뤘다고 고맙다고 말씀해주시고 편지를 전달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또 하나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자 너무 큰 응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도 카메라 감독님께도 너무 축하드리고 또 자주 뵐 수 있는 예능에서 또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가브리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브리엘 진짜 재밌게 찍었거든요. 저는 재밌었는데 네, 과연 시청자분들 혹은 또 팬분들은 재밌으실지 모르겠지만 21일 첫 방송되는 가브리엘 재밌게 봐주시고 나 아닌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도 구경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저도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또 영화랑 또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무대 인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인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그리운 사람일까? 누군가에게 그리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구나.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없어서 원더랜드를 신청할 때 나를 신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 우리는 막상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을 신청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를 그리워줄 누군가. 그렇다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좋은 기억, 좋은 영향, 좋은 추억을 나누고 공유하고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원더랜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가브리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더랜드와 가브리엘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편지 읽고 이제 벌써 50분이 다 돼가네요. 오늘 혼자 되게 지금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토킹 오버 너무 잘하고 있죠. 재밌으신가요? I was having fun. 아, 감사합니다. 땡큐 데이마카 씨. 브라질에서 지금 열렬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고 계세요. 어쩜 이렇게 다 브라질 국기가 브리도리아였나? 뭐죠? 아리도리아. 아, 오브리가도. 고맙습니다. 네, 보공 오빠에게 저는 20살 이제 갓 성인이 된 우리 평생 친구분이신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처음 좋아하게 되었대요. 지금은 24학번 대학생이 되었고요. 축하합니다. 진짜 인생의 절반을 저의 팬으로 살아주셨다고 해요. 근데 처음으로 편지를 써본다고 하시네요. 이번 생에 처음으로 무대 인사도 가보시고 팬미팅도 저로 인해 처음 와보셨고 초등학생 때 팬미팅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부산에 살고 너무 어려서 혼자 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직접 티켓팅을 주시고 회사도 쉬시고 저랑 당일치기로 서울까지 팬미팅을 가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빠는 매번 밖에서 몇 시간 이고 기다려주셨던 기억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기억이에요.
팬미팅에 혼자 온 저에게 주변에 앉으신 분들이 말도 건네주시고 다시 또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 팬분들도 모두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하에. 그리고 뮤지컬 하셨을 때 꼭 부산에 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빠가 와주셔서 오빠를 좋아하게 된 후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보고 오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빠의 생일을 부산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맞아요.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댓글이었나? 편지였나? 팬미팅에 정말 어린 친구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린 관객분이었는데 그 원봉들 소외지셨네요. 아 눈물 나네. 막 좋아해 주셨는데 뭐 혼자 어떻게 봤지? 이렇게 봤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막 챙겨주시고 먹을 것도 나눠주셔가지고 되게 외롭지 않게 그 팬미팅을 즐겼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서로 챙겨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응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준 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아버님께도 감사드려요. 밖에서 몇 시간 기다려주셨던 것도 제가 팬미팅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네요 라는 생각 들면서 아버님들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 혹은 또 공간을 잘 마련해 봐야겠다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 사연 친구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신 또 다른 평생 친구분들 그리고 또 서현 친구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부모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건강하고 좋은 에너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53분 동안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놀라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 하는 것처럼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들어주실 건가요? 뭐야 팬들은 다 하나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댓글을 또 한번씩 하나씩 읽어보면서 제가 챙길게요. 그래요 누구예요?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그대는 또 제가 챙길게요. 뭐야 또 브루스 웨인이 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이렇게 축복의 마음을 전해주셨고요. 시에시에님은 튜프님은 아 보이는 라디오 하면 그날 방송국이 마비된다고요? 네. 그짓마오 마비되진 않죠. 그래요 고3 수험생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래 조금이나마 이게 약간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할 때니까 저는 잠시 내려놓고 시험 되게 잘 보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또 서로를 응원해보아요. We are the one.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밌게 보셨다는 팬분들 고맙고요. 야식으로 곱창을 드셨대요. 맞아요. 저도 곱창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야식은 케이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Happy birthday to me. 아 종강하신 우리 평생 친구분들도 계시네. 맞아요. 지금 또 6월 중순이면 종강했을 때죠.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그 성적 잘 나왔나요?
괜찮아요. 대학교 생활 건강하게 재밌게 잘하면 좋죠. 근데 또 성적도 잘 받으면 좋죠. 이게 또 제가 이거 시간 됐다. 좀 천천히 보인다. 댓글 좀 천천히 읽고 싶어가지고 지금 대학교 시험 기간이에요, 주달님? 지금 대학교 시험 기간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인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잠깐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요. 시험 기간에도 공부 안 하고 또 저를 보러 왔대요. 길 헤매다가 두 시간을 또 헤맸다고 하시는데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팬분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성적 받다가 대학교 들어가시고 대학교 되어서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또 논문 쓰는 팬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제 직장에서 다니시는 팬분도 계시는 게 또 큰 감동이 물결같이 일어난다고요. 저를 보려고 퇴사했다는 건 거짓말. 우리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잘 살아가는 걸로. 그래요. 맞아. 이제 57분 거의 1시간 다 돼가는데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팀원분들도 이제 또 내일을 위해 주무셔야 되고. 고등학교는 아직 방학 안 했구나. 와. 고등학생 팬분들 계신 것도 너무 신기하고 반갑네요. 아랍 팬분들도 계시고. 와, 언젠간 아랍 가볼 수 있겠죠? 아랍? 아랍어는 너무 어렵겠죠? 사실 너무 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싶은 욕심이 큰데 두뇌 회전력이 너무너무 빨라져가지고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 그 니나 파워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 인사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오늘 하나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때 촬영할 때도 원더랜드 촬영할 때도 느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가 다른 국적이 다른 선배님 배우님과 연기를 해본 것이 원더랜드가 처음이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대화를 나눈 것. 뭐 예를 들면 원더풀 마마에서 막 막내 영준이가 여행 가가지고 외국인 분들 노는 이런 장면 말고 진짜 뭔가 대사와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연기했던 것은 원더랜드가 처음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청춘 기록에서도 영화 드라마 캐스팅할 때 막 이렇게 캐스팅 디렉터였나? 또 외국 배우님과 같이 연기를 나눴던 교훈 있지만 하나 또 신기함을 느꼈던 거, 연기하면서 신기함을 느꼈던 건 그 니나 파워 선배님 눈을 보면서 선배님께서 영화 속에서 이제 제가 빠이지야를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의 눈빛을 바라보시고 막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던 장면이 있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언어가 달라도 진심이 다 느껴지고 통하는구나. 사실 팬분들 팬미팅 또는 투어를 통해서 만나뵙게 되고 그분들의 눈과 마음과 응원들을 전달받으면서도 느꼈지만 또 그 느낌과는 다른 연기적으로 호흡하는 그 느낌이 처음이어서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와, 그래서 언젠가 또 니나 파워 선배님과 뭔가 아들 또 손자로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연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의 영역을 넓혀가고 싶기도 했고 연기적인 영역
그런 폭도, 그런 깊이도 넓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오늘의 밤이었죠. 사실 뭐 몸이 여러 개라면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팬분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다양한 작품들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여유 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불주먹 윤동주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요, 응원해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즐거우셨나요? 즐겁다면 하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혼자 얘기해서 조금 심심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댓글 보면서 팬분들이 보내주신 이 마음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응원을 가득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따가 또 부산에서 시작되는 무대 인사에는 편지와 선물은 가급적이면 마음만 받을게요. 그렇죠? 참 너무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 내일은 최대한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하면서 우리 와이파이브 약속했죠. 제가 다 모든 곳을 돌아다니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속상하지만 최대한 와이파이브와 여러분들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주치면서 소통하고자 노력할 테니까 내일은 편지를 전달하려는 마음보단 여러분과 저의 아이컨택을 조금 더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and cheering me up today. 本当に ありがとう ございます. 皆さんの応援と愛をくださって ありがとう ございます. 오늘 무대 인사 잘할게요.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보검이 생일 이즈 히어의 박보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보검의 노래 들으면서 주무세요. Good night. 오야스미나사이. 안녕히 주무세요. Boom.